시작하기 전과는 많이 달라진 기분?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어요.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이뻤구나. 제가 생각한 모습이에요. 절대 예전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. 다이어트 시작한 지 오늘이 28일 마지막 날입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28일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1일 미션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뭔가 게임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28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운동하는 습관도 좀 생겼고요. 생활이 활력도 좀 생겼고 성취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. 나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.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누워있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식사량을 많이 조절을 하잖아요. 저 역시도 그 식사량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. 뉴트리밀로 포만감을 대체하고 또 화이버지와 단백질을 보충을 하니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시간 맞춰서 끼니 챙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뉴트리밀은 영양 밸런스가 완전히 맞춰져 있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헬스텍이 정말 좋잖아요. 다이어트 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거든요. 그런데 헬스팩을 먹음으로써 에너지가 충전이 됐던 것 같아요.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던 제가 저를 찾고 저를 가꾸는 시간,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이 운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족들하고의 대화가 늘어났다는 거,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 몸이 유연하게 변해가는 거,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체중은 줄었고 근육은 늘었고요.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고 생활에 활력도 생겼고요. 옷태도 달라졌고요. 그리고 마음의 변화죠. 자신감이 생겼어요.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기 전에는 자식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냥 뭐 이대로 살아도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이 컸다면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후에 살도 빠지고 또 이뻐졌더라고요, 약간. 그래서 좀 더 꾸미고 싶어서 더 미용실도 가게 되고 또 문화상도 하게 되고 더 이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주부들이 다이어트 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. 식구를 챙기다 보면은 본인 챙기기가 힘든데 챌린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, 또 목표를 갖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28일간 도전 결과에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.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한 제가 기특하고요.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낼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28일 전에 안 들어가던 레깅스가 지금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? 앞으로 계속 꾸준히 도전해서 아가씨 때 몸으로 돌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과거에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했잖아요. 저는 28일 동안 뉴트리밀과 단백질을 먹고 상남자로 변한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챌린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년 내내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음식 조절 때문에 배고플까 봐 못 하시는 남성분들 도전하십시오. 너무 쉽습니다.